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닥터 오퍼 사진 좀 기념 촬영하고 있어. 우리가 옥토버 잡았죠. 네, 블랙 위도우.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추적할게요. 그린 고블린은 우리가 추적하겠습니다. 호크아이랑 예, 블랙 위도우가 나타났죠. 당신들 할 수 있겠어? 뭐 도움 필요 없어요. 네, 우리가 하겠습니다. 건방지지는. 디렉터 퓨리 needs you and Cap back at the lab. We need to know more about these special bricks and what they can do. 갑시다. Then let's try to figure that out. We've got to. Because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위대한 힘에는 위대한 책임이 따른다. 이 멘트가 원래 스파이더맨의 되게 유명한 멘트예요. 약간 뭐 이렇게 희화되기도 했는데 이 멘트 되게 좋아하는 그 매니아들 되게 많아요. 그린 고블린이죠? 이제 그린 고블린을 잡으러. 그 아까 검은색 반짝이는 보랏빛 나는 네, 그 블럭이 이제 코즈믹 브릭이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블럭이에요. 다들 그거를 노리고 있는 거지. 악당들도.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그럼 가볼까요? 다음 세이브 하는 데까지만 일단 가도록 할게요. 호크아이는 일단 활을 쏠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에 이렇게 쏠 수 있고 활 끝에 폭탄. 갑자기 제재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호크아이는 끝에 이제 폭탄이 달려 있는 화살을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로 끈도 할 수 있고. 저건 뭐야? 타겟. 맞아. 여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얘는 그게 있죠. 띠로리. 내가 보여주는 이게 아닌데. 얘네들은 죽을 수 있다가 아니고요. 얘네들 그거 있어요. 낙하산. 얘네들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봤죠? 낙하산. 살짝 보이죠? 낙하산. 보이다 말아 왜. 낙하산! 네, 특수기능으로 낙하산을 가지고 있죠. 공군부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위도우는 가장 이제 특수한 기능이 이제 쌍권총 쏘는 거랑 그 다음에 투명인간 되는 거. 네, 요런 기능이 있죠. 얘도 물론 낙하산이 있고요. 낙하산 보이시죠? 좋다. 가자! 여기서 엄청 헤매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헤매지 마시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이렇게 블록을 파란색 그 투명 인간을 따라가면은 바로 이제 여기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떠요. 근데 지나가기 전에 여기다가 활을 꽂아놔야지. 활을 꽂아놔야 손잡이가 되니까요. 이 손잡이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둘, 셋, 둘, 셋.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블랙 위도우도 인공지능이라고 그냥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얘도 끝까지 플레이 해줘야 됩니다. 이봐요. 난 김연아한테 직접 배웠다고요? 으짜. 둘, 셋, 둘, 헛, 둘, 으짜. 오케이. 갑시다. 가자고요. 이런 미국식 개그 따위는 이해도 안 되고 웃기지도 않아. 갑시다. 얘들이 아무튼 블랙 위도우가 원래 박사 출신이라서 퍼즐이나 이런 건 아마 이 블랙 위도우가 꼭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 전기가 흘러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 전기가 끊어져요. 그러면은 지나갈 수가 있죠. 내려갈 때는 낙하산 타고. 낙하산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알록달록. 고! 지나가는 그 길을 모르겠다면 언제나 이런 파란 블록을 파란 코인을 따라가도록 하세요. 여기서부터는 호크아이가 이렇게 당기는 거 있죠? 이거 얘가 당길 수 있어요. 이렇게 빨간 손잡이 있잖아요. 빨간 손잡이는 세 명이 당길 수가 있는데 한 명이 이제 스파이더맨이고 또 하나가 호크아이 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그 미스터 판타스틱 늘어나죠. 걔네 셋은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인증을 해야 될 것 같죠? 들어가자. 문이 안 열려. 어, 그 가면은 문이 닫힌다. 아니 멀리서는 문이 열리고 가까이 가면 문이 닫힌다. 이거 장미단추라고 혹시 아세요? 장미단추? 혹시 장미단추라는 단어 아세요? 장거리 미인, 단거리 추녀? 이거는 장거리에서만 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단거리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이럴 때는 이제 얘를 이제 들어가야죠. 투명인간 기능이 이럴 때 쓰여져요. 감시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이죠. 그래서 감시 카메라 예, 얘는 인지를 못하지.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열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고! 우리는 지금 그린 고블린을 추적하고 있죠. 그린 고블린이 우리 코즈믹 브릭을 가져갔기 때문에 갑시다. 그린 고블린을 잡기 위해. 어, 그린 고블린이 있는 곳은 코스터 빌딩입니다. 굉장히 높죠. 여기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온갖 실험실과 발전소가 있으니까요. 갑시다. 코스업. 아, 오스코업. 스파이더맨이 미리 와 있었네. 뭐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야, 스파이더맨이 와 있었네. 오케이. 뭐야? 그린 고블린이다. 그린 고블린은 소형 폭탄을 던지고 나야죠. 조심해야 돼. 오, 뭐야? 어이구. 응? Clint, you shouldn't have. 아니 이게 뭐예요? 아, 되게 남자다운 척하던 그 호크아이가 이제 왜 블랙이도를 좋아하니까 그 꽃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다고 걸린 거지. 계속 도망가지. 앞으로 이제 계속 도망갈 거예요. 고블린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거는 이제 스파이더맨에 못 풀지. 퍼즐은 이 블랙이도가 다 풀어야 돼요. 풀어볼까요? 오스코. 밑에 반짝이는 게 보여.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됐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가요! 고! 그린 고블린! 나와라, 그린 고블린! 여기를 지나가려면 이제 호크아이가 필요하겠죠? 호크아이는 이 은색 실버 레고를 터트릴 수가 있어요. 폭탄이 달려있는 그 화살을 쏴가지고. 아니 이놈 연구원들이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아니 왜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냐고요? 왜 이러세요?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왜 갑자기 우리 공격하는 거야? 우린 조용히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당겨. 이거를 스파이더맨이 당겨도 되고요. 예, 호크아이가 당겨도 됩니다. 다 아무나 당겨도 돼요. 당겨. 자, 이거를 당기면 이제 부서지는 물건들이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의 재료가 되죠. 오케이, 고. 아, 블랙 위도우가 필요해. 이런 퍼즐이나 이런 거는 다 블랙 위도우가 해야 돼요. 오스코. 또 퍼즐이죠? 세 가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오케이. 평가? 아,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재밌어. 캐릭터, 지나간다! 주의! 경고! 경고! 경고합니다! 조심하세요! 아, 별로 좋지 않은데? 여기 반짝이는 거 보이죠? 파란색 반짝이. 파란색 반짝이, 빨간색 반짝이. 그렇다면 이 파란색 빨간색 반짝이는 바로 얘죠? 스파이더맨! 당겨! 자! 오케이! 지나갑시다! 지나가자고요! 그린 고블린! 가더라! 스파이더맨은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얘 굉장히 인터페이스를 적응을 잘했거든요.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잘 못하시던데 이 무빙이 예술이야.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스파이더맨 짱이야. 이 판에서는 스파이더맨이 최고인 것 같아. 어, 쟤 누구야? 주의! 주의! 랩실이 부서집니다. 실험실이 부서진다고요. 빨리빨리 근처 출구로 도망치세요. 어? 오케이. 센서를 작동을 했더니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아, 뭐 여기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스파이더맨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부샤! 이거는... 오! 당겨주네. 오, 그렇지? 오케이. 지금 이 게임은 거의 공략방송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제가 이거를 몇 번 깼기 때문에 이 게임 하시다가 이제 막히시는 분들을 위한 공략방송이라고 볼 수 있죠.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올라가는 거 스파이더맨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이 호카이가 해결합니다. 이걸로 부셔가지고. 그렇지. 호카이가 다 해결해. 이제부터 거의 다. 나는 스파이더맨이 이거를 뭐 어떻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손잡이를 만들어서 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쪽도 마찬가지. 호카이가 짱이야. 여기서부터. 저는 스파이더맨이 뭐 이렇게 얘네들을 길을 움직여줄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 호카이가 해주고요. 여기 이제 감시카메라 있죠? 감시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블랙이도우겠죠? 가기 전에 그 전에 스파이더맨으로 변해서 일단 저 반짝이를 피해야 되겠죠? 오케이.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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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 지나가자! 스파이더맨은 우리 팀까지도 사랑의 거미줄을 너희들 여기서 싸우고 있어라.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픽이 너무 좋아. 자기 편도 이렇게 팀킬 할 수 있는 이 여유로움. 팀킬의 황제. 오케이 됐어. 이 은색 실버는 은색 레고는 얘가 가능하다 그랬죠? 오! 아 피해야지 그랬어. 절대 복수 아니다. 실버 레고를 부십시다. 됐어 지나가자. 오케이 블랙이도 갑니다. 여기 그냥 지나가면은 되게 위험해요.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그냥 지나가면 으 이렇게 돼요. 다시 그냥 지나가면은 띠로리 이렇게 됩니다. 감시 카메라에 걸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블랙 이도우만이 가능해요. 달려 빠밤. 여기 와가지고 한참 이제 블랙이드로 뭐 해야겠냐 되게 힘들었었는데 여기서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내려주면 돼요. 어 왜 안돼? 손잡이를 당기라고! 손잡이가 안 당기죠? 어 왜이래? 오! 안 보여. 손잡이. 그렇지. 다시 나타난 다음에 손잡이를 당겨! 그렇지. 좋았어. 손잡이를 당기면 이제 감시 카메라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다시 올 수 있죠? 이걸 당겨가지고 오케이. 열어주고 다 왔어! 그린 고블린이야!